산과 철로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과 여러 개 나와 있고요. 전순이 1450년입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일명 홍로주란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. 쌀 15마리를 쓴다. 5월에 송화, 그러니까 소나무 꽃을 따서 햇볕에 말린다. 찹쌀 5마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송화, 소나무 꽃 5대를 물 3마리에 진하게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같이 죽을 쑤어 식힌 노릇가루 7대와 섞어 담는다. 5일이 지나 백미 10마리를 푹 찌고 또다시 송화수 5마리를 진하게 달여 섞은 다음 식기를 기다려 누룩가루 3대를 섞어 한 마리 담는다. 14일이 지나 개봉하여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, 밑술, 덧술 해서 1. 5월에 먼저 소나무 꽃을 따서 햇볕에 말리고 찹쌀 5마리를 고운 가루로 낸다. 2. 말린 소나무 꽃 5대를 물 3마리에 진하게 달여 찌꺼기를 제거한다. 3. 달인 송화수에 찹쌀가루를 넣어 죽을 수어 차게 식힌다. 4. 식힌 죽에 누룩가루 7대를 섞어 담는다. 덧술 1. 5일이 지나 백미 10마리를 푹 찐다. 2. 송화수 5마리를 진하게 달여 찐밥과 골고루 섞는다. 3. 식으면 누룩가루 3대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. 14일이 지나 개봉하였습니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